안녕하세요. 쥐돌이입니다. 자, 한국 시리즈 마지막 4차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토플레이로 돌리고 있고요. 3대2로 현재 이기고 있습니다. 자, 이게 끝나면 한국 시리즈 우승 보상 선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녹화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이제 보상 선수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4대2. 타임즈 바울. 투아웃이고요. 자, 오승환 선수. 자, 교체를 하네요. 여기서 교체를 하는군요. 기아의 세 번째 투수 오승환 선수입니다. 9회 말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삼성의 공격은 선두 타자 임원곤 선수입니다. 오늘 막아낼 수 있겠죠? 초구 바깥쪽 빠졌습니다. 원볼. 자, 이것만 막으면 한국 시리즈 우승 보상 선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막았으면 좋겠어요. 자, 3구를 지켜봤는데 스트라이크 존 들어옵니다. 원볼 투 스트라이크. 4구 맞겠습니다. 4구를 3루가 쭉 빠져나갔습니다. 자, 체인저인데 낮은 쪽으로 떨어지는 오승환을 믿고 기다려보죠. 감독의 입장에서 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보고 있습니다. 오, 번트. 투 스트라이. 큰 거 한 방? 안 돼. 삼성과 기아의 한국 시리즈 4차전. 삼진. 자, 투아웃. 아웃 카운트 하나 남았습니다. 삼진. 경기 종료. 한국 시리즈 우승. 자, 드디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우승 상금을 받고요. MVP 확인하죠. 임동규 MVP. 자, 골든글러브 임동규, 양준혁, 이동수, 최영우. 기록별 시상 다승 임동규, 평균자책 선동열, 탈삼진 임동규, 세이브 오승환, 최다안타 최영우. 자, 2033시즌 다시 하기로 하고요. 서정환, 박용성, 황인준. 삼성 선수를 얻는 게 낫겠죠? 한번 돌려. 어허. 한번 더 돌려. 아이고, 안 나오네.
자, 일단은 확인. 4분의 1 리그로 하고요. 또 우승 보상을 노려보도록 하죠. 자, 팀 관리에서 라인업 투수를 바꿔야 되는데 아니구나. 안 바꿔도 되구나. 자, 그러면 돈이 모였으니까 자, 신경현 선수는 조합으로 끝내버리죠. 선수 조합, 신경현 선수 조합으로 하려고 하는데 할 수가 없네요. 자, 그러면 선수 강화 투수, 코치, 타자, 타자에서 이순철 선수 강화를 시작합니다. 이번 시즌은 이번 시즌은 해태덱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라인업을 바꿀 건데, 아, 왜 자꾸 이상한 데를 들어가니? 팀 관리, 라인업. 두 경기 후에 교체 가능하다고 하니까, 두 경기를 일단 시뮬레이션으로 돌리고, 이번 시즌은 이제 삼성덱은 너무 지겨우신 분이 많으니까 해태 기아덱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라인업만 짜는 걸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팀관리, 라인업, 1번 라인업으로 할 거고요. 1번 라인업에서 타자도 바꿀 거예요. 어떻게? 이순철. 어허. 자, 뻗자. RF로 이렇게 바꾸고, 3루수 홍현우가 있고, 홍현우가 있지만, 교체하고, 그 다음에, 2루수로 어디 보자, 바꿀 수 있는 게 없나 이런 식으로 해놓고 투수도 이렇게 바꾸고 있거든요. 보자, 코치 해태 타격도 있었거든요. 해태 타격 이렇게 바꾸고. 어디 보자. HD 타자 짠짠짠 홍현우 선수를 여기다가 두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해태 선수 위주로, 해태 선수 위주로 한번 라인업을 짰어요. 1루수 해태 선수가 또 없나? 타이거즈 2루수 김성래. 되도록이면 타이거즈 선수로 바꿔야겠네요. 그쵸?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라인업으로 이제는 한번 돌려볼 겁니다. 이번에는 기대해주세요. 투수도 투수는 해태로 다 맞춰졌네요. 마무리만 문제인데, 마무리 글쎄요, 마무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세트덱도 한번 볼까요? 타이거즈 A로, 그쵸? 이런 식으로 해서 해보도록 하죠.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재밌는 영상으로 여러분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